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09번 보죠. 09번은 128조부터 140조 있는데 도시군객시설사업과 수용사용 내용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요. 마지막에 없다가 있다 그래야 되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승계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돼 있는 아까 그 부지가 있다. 여기서 도시군계시설사업을 한다.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은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한 사업이죠.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들은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의 자격이 있으면 아까 실시계 고시에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되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사업장이 클 때는 1사업 시행제 2사업 시행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맞고 3번 바로 3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때 공공기관 뭐 한국토지공사 얘네들이죠. 이런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바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의 총수 2분의 3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수정합시오. 공공기관 또는 지방사카 할 때 지방사카 이때 공공기관 또는 지방사가 이 말을 가짜 치고 을 제한 민간 민간인이 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사를 취한 민간인이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층을 바꾸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이상을 수혜하고 토지소유 총수 2분의 3을 통일받아야 되죠. 국가면적 빼고. 그래서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 두 번 나왔는데 아까 공공기관 그따 줄 것이고 한국토지공사에 써놔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층을 받을 때 그런 동의 필요 없다는 걸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통과하고 4번 시정수가 그 말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으로 바꿔야 돼요. 4번은 시장 군수가 틀렸습니다. 거기 보면 4번에서 끝에리 실시계 인가했다 줄 거예요. 실시계 인가는 바로 이네들만 할 수 있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자들만 실시계 인가권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수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 도시군객시설사업할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보는 시점은 이거예요.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그래서 거기 지워버렸어요. 도시군객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그까지 지워버리고 이걸로 수정해야 돼. 실시계 고시가 그래 5번에 도시군객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그 말을 지워버리고 실시계 고시가 그래. 그래 우리가 공직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라고 하는 특례를 우리 국토개법에는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고 도시개발법은 세부목록 고시가 있을 때다.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다.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인데 틀린 그림이 있죠. 이것은 113페이지하고 115페이지가 있는데 1번이 틀렸죠. 없다가 있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면은 먼저 이건 오직 도시역에다만 정한다. 알아셔야 돼. 도시역에다만 정하고 비도시역 지정 못한다. 두 번째, 이 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한데 바로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가능 지역을 우리 법에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다섯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첫째, 머릿속에 도시 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둘째, 바로 그 철도 역사라든가 또는 터미널 이런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시설 주변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도심의 주간경 정비상 노후불량 밀집해 있는 주거적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그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반하는 지역 여기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아울러 그 안에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함께 결정하셔야 하는데, 이 구역과 계획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만 결정한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한다. 결정권자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된 장소 지정되니까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땅 가지고 개발행위 하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규제가 최소화돼서 거점으로 육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만들고 뭐 시민광장 만들 때 엄청 도로한데 그런 시설 부지 시설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고 부지 확보한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개발을 한 자에게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이렇게 결정고시 할 때에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협의 걸치고 심의를 치는데 협의 요청을 받았던 행정기관장은 10일 내에 핵심 답변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남의 다 맞습니다. 통과하고 11번. 이것은 165쪽부터 177쪽까지 있는데 개발행 허가다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받아야 한다. 중검사 그따 줄 것이고 중검사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 토지분할 따 줄 것이고 토지분할은 중검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검사 대상 아니니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행 허가 대상이면 건축물의 건축, 공용 설치, 토지 형태 변경, 토소 취치, 토지분할, 물건 쌓아둔 행위인데 이 토지분할하고 물건 쌓아둔 행위는 그 행위 마치고 중검사 받지 않아요. 이 네 가지만 그 행위 마치고 중검사 받죠. 다만 건축법들은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공사들하고 건축공사 끝나고 건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국토협상 중공사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2번. 이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나서 축소한다. 그따 체크. 연면적 5% 미만의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는 변경허가 받잖아요. 변경 통제하면 된다. 축소는 그런데 축소 반대말이 확장이거든. 이렇게 확대한다. 축소했다. 동그라미 쳐놓고 확대라든가 확장이라는 말 나왔다. 그러면 바로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12번.
12호는 183조부터 192조까지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왜 틀렸냐. 그거 보면 연장이란 말을 또 체크합니다. 마지막에 2번 연장이란 말을 찾아가지고 체크하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한다 틀렸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 거치한다 줄이고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도시개발법상인데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 거치한다 이게 틀렸어요. 거치한다 줄이고 거치지 아니한다. 그래 국토협상 지구단위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아요. 뭐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거기다 줄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사항 그다 줄 것이고 203페이지 있는데 그것도 죽었다면 약자로 이걸 외워라 그랬죠. 박소세손 네 가지. 그래서 3번에 순위 보였죠. 순위 나왔어. 박소세손 여기 나왔잖아요. 순환 개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랬죠. 박소세손. 그래 박수 세선 박이 뭐냐 거기 그 보면은 책 아까 말씀드린 203페이지 있다고 203페이지 보셔야 돼요. 도시발구역 지정 있게 되면 밖의적에 땅이 보일 거 아닙니까. 도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 그 말이죠. 수는 수용 사용 대상에 드는 토지 세무 목록 그 다음에 그 임대택 건설 등 세입자의 추가 안정대체, 순환 개발 이런 것들은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이다. 네 가지를 박수세선에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15번 도시개발조합이다. 이것은 225조부터 229조의 기본서 있는데 옳은 것 1번이 왜 틀렸냐. 1번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및 건축물 내자 지어야 돼요. 및 건축물. 그래서 도시발구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그때 체크하고 정관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치우고 그에 따라 지정권자. 그래서 틀렸고 지정권자가 설립인가권자죠. 2번 2번은 재해가 틀렸어. 포함 재해가 아니라 포함. 그래 2번 재 이 도시개발법상 동의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에 따른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면 여기 봐보세요. 도시개발이 이렇게 지정됐다. 지정권자 시행했죠. 이 안에서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지정원이한테 최소한도 7명 이상이 토지 소유자. 이때 인가 신청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이 토지를 3년 안에서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 받아야 되죠. 이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있다 사주가 있다면 국권위도 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포함. 재해가 틀렸죠. 근데 아까 국토개법은 재해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개법은 재해 이걸 국제라고 국제. 도시개발법은 포함해서 국제도 포함 이렇게 한 게. 자,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이요. 여기 아까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지존권자에게 인가하심에서 살림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고 나서 30년에 등기와 조합은 성립되는데 인가 받았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변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다 인가 받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는 경매한 상에서야 신고만 해.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가 경매한데? 주된 사무소. 우리 조합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사무소 둘래요? 라고 했는데 조합 사무실 옮기려고 이렇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경매한 상이니까 신고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알릴 거예요. 라는 공고 방법. 공고도 변경할 때게요. 변경신고하면 돼요. 두 가지만 변경신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번. 조합설빙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그따 줄 것이고 인가 틀렸어. 인가가 아니라 신고,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4번 맞습니다. 이 대원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229페이지 있는데 거기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따 줄 거 봐요.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따 줄 것이고 이건 대행할 수 없어. 그래서 총에서만 하는 거예요. 정관 변경 조합증의사 감사 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회사,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결 합니다. 대원에서 할 수 없어요. 대원회에서는 의결하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총회에서만 합니다. 여기 변경 경매한상 변경은 총회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해당되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됐죠. 결격사유가 오늘 가정법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선고 받으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이 사실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틀려서 그날의 다음 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이 사실한다. 1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동사라든가 지방사라든가 이내 신탁업자 이내들을 말하는데 이내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번인데 221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도번까지는 시행자 변경사유 시행자. 시행자 변경사유지 그에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답이고 다음에는 시행자 변경사유죠. 17번 자 도시개발법상 수용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인데 틀린 거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그것도 줄 거 봐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그것도 딱 줄 것이고 발행 딱 줄 것이라면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발행해요. 그것도 무슨 방식일 때? 수용 사용방식인 사업장일 때. 수용 사용방식. 수용 사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장소에서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받으면 시행자만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용 3만원씩 가지고 사업할 때 모든 시행자가 시행자는 지정권 여덟 가지 사회라고 찍어줘야 시행자 되는데 이때 우리 법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 규정되어 있는 바 그러나 어떤 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냐? 조합. 조합이라는 자는 환지 방식, 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만 이 안에 있는 토지수 아까 조합 만들죠? 그래서 조합 만들어 사업 끝나면 해산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절대 조합은 시행자 될 수 없죠. 그래서 조합은 뭐 토지상호증을 발행할 일은 절대 없죠. 다음에는 통과해 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18번 이 환지 방식이 있다는 사업시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왜 틀렸는가?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정비부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3번 동의하면 할 때 하면을 지우고 그자도 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없어도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할 때 없어도 그 말 지워버리고 없어도 그 말 지워버리고 그자에다가 있어야만 반대로 써놔야 되죠. 그거 잘 나오니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인데 여기에 A가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친구가 임차권자예요. 이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말이지 지 땅이라고요. 아직 임대차가 뭐 한 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 끝나나 멀었는데 이 친구가 시행자한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봤는데 나 땅 안 받고 이거 땅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너 돈 받고 나갈래? 그러니까 예, 그래. 동의서 줬어요. 이럴 때게 시행자는 이자의 이것만 받아가지고 그래, 환지도 안 주고 돈 받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이 동의까지. 야, 이렇게 너 이 친구 땅 환지 안 줘도 되겠니? 너 그러면 뭐 너 임차권 행사인데 문제 안 되겠냐? 잔여기가 남았는데 나 괜찮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지 부정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자의 동의 안 해주면 환지 정해줘가지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임차인 등이 가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것은 298쪽부터 300페이지까지 있는데 정비법상 틀린 거죠? 1번이 왜 틀렸냐? 1번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동소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는 게 3개 있죠. 3개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자를 나름대로 크게 윤곽 잡고 공부해야 되죠. 이것은 공적주의 시장 군수이 주로 사업을 해주죠. 바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를 사업시행으로 진행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도시개발 정비법상 정비가 지정됐다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정부 지정됐다면 그 안에 있는 토지동소재 있죠. 얘네들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딱 이것만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재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발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 대해서. 재건축은 토지동수자가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그거 바로 1번 재건축 그 말 지워버리고 1번 재건축이란 말 지우고 그저 갖다 재개발. 그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동수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동수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부터 이렇게 이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만약 이 안에 토지동수자가 20명에서 저 안 만들고 토지동수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가 시행해야 됐다 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늦어도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5년에 바로 관할 시정수 등한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해제해버립니다. 사업 그만하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장일 때 적용돼요. 298쪽이 있어요. 남은 통과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0번 정비법상 정비구역 등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다는데 왜 틀렸냐. 이 정비법상 정비계 이 정비가 어마어마 중요한 격이죠. 이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걸 수립한다 입안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입안 절차상 바로 그 정비계획 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안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해요. 야 정비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에도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주민한테 와서 보세요 라고 공람을 시켜. 그런데요, 이 전 단계 기본계획 있잖아요.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공람시키고, 그냥 주민 공람 끝나면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때 주민 공람 기간은 여기는 14일 이상. 근데 여기는 이 계획서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30일 이상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람기가 끝나면 지방의견 청취하죠. 지방의견 청취하고자 이야기했다 계약을 보내면 여기는 60일 의견지식. 여기도 60일 의견지식. 60일 의견지식이 없으면 이해 없는 걸 하는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기간은 14일 정비계획은 30일 이상이다. 그래서 틀렸다. 14일을 30일로 수정하셔라.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21번 정비사업의 시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것은 302페이지 있는데요. 1번 맞고 2번이 틀렸죠. 자, 여기 보면은 정비사업을 한 게 세 가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했는데 이렇게 주관계사업, 재개발, 재건축 있죠? 이 각각의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할 때게요. 시행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방법 중요해요. 이 재개발은 두 가지밖에 없어. 재건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관계사업은 다섯 개 있어. 이게 머릿속에 스쳐지나야 되죠. 재개발은 여기 아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수한테 야 너네들 분양시행하려면 분양시행하라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너네들 종전가 분양가 상계 청산 주고받고 끝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관리청계 만들어서 인가받아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청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관용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냥 땅 밀어서 구역정에서 야 너네 땅 받아서 주택지는 상가이다 공유하라 이렇게 해서 주는 한지 공방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건 절대 안 돼. 혼용도 안 돼. 따로 따라야 돼. 이렇게 두 가지 혼용 안 된다 꼭 아셔. 관리처분하고 한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오직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 부대 봉쇄설 오피스를 건설 공유하는 방법. 또 오피스는 그 사업장이 재건축 사업장이 준주거지와 상업적일 때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주간 계산법은 다섯 가지 있다고 했죠. 바로 스스로 계량 방법, 수용구 공부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하고 호원형 방법이다. 이렇게 떠올라요. 이게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문제를 풀겠어? 어?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지만 달달달이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부 안에서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 과자 취급이고 또는 방법 또는 과자 취급이고 또는 환지로 공유하는 방법을 혼용하여 을 혼용하여 그 말 취급을 해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럼 됐죠? 자, 그래서 혼용은 없어요. 나머지 통과하고. 22번.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 있죠? 이 조합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번은 315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꼭 보셔야 돼. 이 조합, 이 지문들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조합은 할 때 조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재개발 사업 이렇게 쓰나. 재개발 사업 조합은 재개발 사업 조합은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그래야 돼. 3년 틀렸고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임으로 둔다. 지문 매끄럽지 않아요? 자, 조합장 이사 감사. 여기 봐보세요.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여기 정비구로 지정된 장소에 있어요. 재개발하자라고 지정한 정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 지워버렸구나,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에 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토지등록 소유자 직접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재개발 사업은. 이때 조합 만들 때에 임원을 둬요, 반드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을 하죠. 이 임원은 아무나 해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임원 해물라면, 임원 해물라면, 여기 재개발 사업은 토지가 됐던, 또 나무 땅이 토지, 나무 땅인데 자기가 건축물 소유가 됐던, 토지가 됐던, 건축물 됐던 소유권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오늘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날을 기준에 소급해가지고, 3년 동안 최소한도 1,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 중에서 임원을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이걸 작년에 시험 끝나고 신설 했으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런데 더 나가서 바로 이 조합장이자 뽑혔다. 조합장은 오늘 선임이 됐다면 그날부터 관리처분의 인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그 현장에 거주하거나 장사하고 있는 영업자면 거기서 영업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1번 5년으로 바꿔야 돼. 5번 5년. 그래, 틀렸고, 특히, 거기에서 5번도 잘 받으세요. 조합장은 오늘 선임됐다. 그러면 관리청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현장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사 나가면 안 된다. 빠져나가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23번. 관리청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다 했는데 왜 틀렸는가?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폐지했다 체크해. 위에다 또 수립도 써봐요. 수립. 폐지 밑에다 중지도 써요. 그래, 수립, 폐지, 중지는 반드시 이거 받아야 돼. 시장수한테 인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못해. 시행자. 그래서 신고가 틀렸어. 신고. 사업 시행에는 관리처분을 수립했던 그걸 폐지하든 그걸 중지하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인가받아야 인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신고는 안 돼. 그래서 틀린 겁니다. 328페이지하고 329쪽에 있으니까 참고.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정비법상 관리참객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4번은 자, 조합이 여기 봅시다.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싹 뿌시죠. 노 블랑크 좀 뿌십니다. 뿌신데 여기에는 없는 서민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없는 서민들 여기서 재개발을 끝내가지고 아파트 다 33평으로 5억이 분양하더라. 근데 내가 종전가 허세만 집하고 땅 콩만한 거 있었는데 이게 1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4억을 분담 내야 되죠. 그래야 분양받죠. 돈이 없지. 그래서 야 임대택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일정한 비율의 임대택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개발 임대택이라고 알겠죠. 재개발 임대택을 만들어 냈다 시행자 너네들이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 관리하지 말고 넘겨줘라 인수를 할 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줘라 누구냐 국장이라든가 시도사라든가 시장수 구청장 그 다음에 바로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걸 토지주택사라죠. 토지주택사 이네들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관리하지 말고 시행자 네가 하지 말고 이쪽에 넘겨줘요. 이때 이네들 인수자인데 인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네들한테 넘겨주라 이거지. 재개발 사업을 끝냈던 조합 측에서 이거 빨리 받아가세요 그러면 받아가야 돼요. 알겠죠? 넘겨 받아가세요. 근데 이때 이네들 좀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냐 여기가 서울특별시였다 재개발 사업장이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구청장 우선 인수권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네들 관리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네들한테 우선 인수권을 주고 있어요.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권을 주자. 근데 봐보세요. 이네들한테 우선 인수권을 줬는데 이네들이 이걸 넘겨받을 돈도 없어요. 지방자치 예산이 없어. 또 전문 인력도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장님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신청을 요청을 해요. 이 친구가 그쪽 전문이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이네들한테 받아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알았어 해서 그렇게 하네요. 근데 법적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택을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말 지우고 그래.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말 지우고 그래. 그랬다. 시도사 또는 시장수 구청장이 그래야 돼. 시도사 또는 시장수 구청장이 됐죠? 시장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 334페이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특히 1번은 꼭 아셔야 돼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다 분양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을 절대 분양받아가지 못한다. 이게 중요해. 제외한다.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그자 포함된다고 하면 틀리겠어. 그래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장에 관리청계획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는 지상권을 분양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25번 그리고 아까 그 24번에 2번이 또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2번에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청 인가 고시했는 때부터 그다 줄 거예요. 관리청계 인가 고시했는 때부터 마지막에 사용수 갈 수 없거든요. 그때부터 사용수 못해. 그럼 언제까지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근데 없다. 사용수 갈 수 없다. 옆에 다 다만 한마디 써놔요. 단서를.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자가 동의를 줬어요. 나 사봤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너 사용수 해라라고 동의를 내줬단 말이야. 시행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수 갈 수 있어요. 사용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냈다면 사용수 가능하다. 이렇게. 또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받지 못한 권리자들도 사용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번. 이것은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인데 틀린 것. 이 용도변경은 꼭 시험에 나올 건데 우리 요약 기본서 368쪽하고 369쪽이 있는 바 1번, 2번, 3번 쭉 나와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사용하는 용도 변경일 때는 이건 369쪽이 있는데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 지불이세요. 허가권자 지불이고 그 자리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이렇게 그래 얘네들한테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한다 하야한다 지불이고 할 필요 없다 하야한다 지불이고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 변경 시험에 나오는데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풀려면 29가지 용도 있잖아요. 그 유사한 성질을 위험성 정도를 갖고 있는 것들 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9개 시설이 있죠. 그래 29개 용도군을 다시 이렇게 바로 9개로 분류해서 무리를 쳐놨는데 이 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 필요 없어요. 9가지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이런 거예요. 영업등 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그래서 이 9가지 시설군을 머릿속으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산, 전문, 명교, 건축 이렇게 알죠. 이 순서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자자, 그 다음에 산운창, 공인, 자묘장 이렇게 같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을 짝짓기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종의관, 그 다음에 영판운숙답, 제2종 근선이 다중생활사람, 교교운호수야, 그 다음에 근근 1, 2종, 제1종, 2종 근린생활설 있죠. 2종 중 다중생활설 제 주택이 단독대 공동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암기해가지고 달달들 해야 돼,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위서군을 상위서 올라갈 때는 영등할 때 허가받는다. 내려갈 때는 신고한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 기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신청을 하든 허가를 받든 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얘네들한테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서울특별시한테 육대광시한테 갈 일은 없다. 그저까지 허가권이었는데 여기 허가권이란 말이 틀려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꼭 이해하시고 5명. 이때 여기 봐봐요. 아까 29개 용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여기 단독택만 하더라도 단독택 네 가지 있잖아요.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는데 이걸 같은 용도라고 그래요. 같은 용도. 같은 용도 내에서 용도명할 때는 용도명 허가도 신고도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금방 그 질문은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그 바닥면 작기가 100조부터 이상으로서 바로 대수공사 수반됐다. 그러면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수공사 이루지 않았어. 그때는 500조부터 미만까지는 사용승인 안 받고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가 대상권에 한해서 용도 변경하라는 바다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사인 설계율을 준용해서 건축사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용도 변경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풀어보시고, 26번. 26번은 361쪽부터 362쪽에 있는 단순한 문제죠. 제2종 근생 아닌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은 400이다. 그때 5번이 제1종 근린생활 쓰죠. 제1종 근린생활 씁니다. 제1종 근린생활 써요. 5번. 남은 다 2종 근린생활 쓰죠. 자, 그 다음에 27번. 건축 허가 등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3번이 틀렸네요. 3번. 마지막에 3번 줄 겁니다. 건축물 안전평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줄이고 할 수 있다를 하여한다.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을 수정해놓고 그래 그것다 줄 것다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것다 딱 줄 것다면 두 개 이렇게 써놔. 두 개 뭐냐 하나 둘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바로 연면적 합계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동시효과입니다.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 이렇게 그래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입니다. 동시효과입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댁에 바로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인접 대지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3번은 이거나가 틀렸어.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건축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께서는 건축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드렸습니다. 기본서 400페이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건축법상 사용승인인데 틀린다. 이것은 396페이지부터 398쪽 있는데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여기다 줄 겁니다.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따 딱 줄 것이고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 세 개 있다. 세 개.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면 세 개 뭐냐? 바로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은 가서건축 그래서 이것은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게 아닙니다. 축조 신고를 한 가설건축입니다. 가설건축입니다.
그리고 건축 협의를 한 공용원축물. 이런 것들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요, 바로 신고 대상 가선축물이 나와 있죠? 신고 대상 그거 지워버려. 그래서 허가 놔놓고 허가 대상이란 말 쓰세요. 허가 대상 가선축물 건축공사 끝났다. 그때 사용승인 신청하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남은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29번. 특별 건축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41쪽하고 444쪽까지 이어지는데,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 없다라고 수정했다면 줄 거예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줄 거예요. 없다 줄 거 놓고 옆에다 네 개 그렇게 써놔. 네 개. 자, 네 개 씁니다. 1. 개발 제한규어. 개발 제한규어. 2. 접도구역. 접도구역. 3. 보전산지. 4. 자연공원.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개를 해야 돼, 네 개.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자연공원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그런데 개발하고 있다든가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적은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적은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네 가지는 지정할 수 없고, 군사기지 군사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좀 보십시오. 지문 4번 보면 특별 건축을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가로 안에 말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30번. 이 30번은 446조부터 449조까지 있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증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이 건축증을 폐지했다 줄 거예요. 3번 폐지했다 포인트 잡고 전원 그 말을 쳐버려. 가반수 그래야 돼. 전원이 아니라 가반수. 그거하고 1번하고 비교. 1번은 마지막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 마지막에 1번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그걸 건축주한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체결한다.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체결한다. 그때는 전원 합의로. 있었던 협정을 폐지한다. 가반수 동의로. 두 개를 꼭 비교해 두셔. 이게 두 개에서 꼭 장난치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지문 매끄럽지 않으니까, 정리 보겠는데, 2번, 건축 협정에 따른 특례. 특례 앞에다가, 이걸 좀 써놓으세요. 맞벽 건축. 옆집하고 우리 집을 벽 하나 갖고 지어버린단 말이죠. 이거 맞벽 건축이라 하죠. 맞벽 건축 특례가 인정돼. 건축이 체결되면. 근데 둘이 틀어졌어. 틀어졌다고, 야, 부시고 우리 흩어지자.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몇십 년 지나야 되냐? 20년.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꼭 알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31번. 31번 보면 이것은 456조부터 458조에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90일을 60일, 그 다음 180일을 120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숫자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조정하고 재정은 재정 항창 수가 크다는 거 다음에 통과 되겠습니다. 32번은 쉬었다. 하죠.